제주농산물이 왔습니다. 이 하우스 귤인데요. 이번 추석 명절에 쓰시면 참 좋은 귤이고요. 농민들이 땀 흘려서 잘 만든 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준비한 게 요즘 제주에서 밀고 있습니다. 블랙샤파에라고 보산 농협에서 만들고 있는 맛있는 포도입니다. 포도가 이렇게 생긴 거 재밌으시죠? 이런 포도도 좀 드시고요. 그리고 용과도 있습니다. 용과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번 추석에는 제주의 농산물을 이렇게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준비되어진 게 네, 아유 예, 예. 예, 바나나입니다. 이게 제주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바나나를 필리핀에서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배해서 먹게 되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에는 쌀이 많이 나지 않고요. 주로 이제 보리를 재배하는데 제주에서 맞는 흑보리입니다. 이걸 먹으시면 건강해지고 장수하십니다. 꼭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추석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연휴가 다음 주에 시작되는 이때에 큰 명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 국회에서 국회 대장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우리 농민들에게 유난히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폭염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장마와 폭우의 피해가 컸었고 경상권, 전라권 일부 지역은 심한 가뭄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종류를 불문하고 많은 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농가 피해도 아주 컸습니다. 이런 농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드리고자 추석맞이 국회 대장토를 준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같이 귀한 마음으로 장토를 준비해 주신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님, 농협경제지주 우성태 대표님, 농협축산경제 안병호 대표님을 비롯한 농협관계자 여러분, 또 농해수의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터에는 아주 우수 농산물 60여 종이 착한 가격으로 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가족들이 장바구니에 우리 우수 농산물 가득 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고향사랑 답례품관 여기도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좋은 답례품 많이 전시하고 있으니까 돌아보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국회 대장터입니다만 올해 추석이 좀 빠른 관계로 이 장터가 추석 명절을 골라서 배송하고 하는 걸 다 기간을 따져보면 올해는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걸 계속해서 연례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한 추석 전 한 3주일 전 그 정도에 열어야 전체적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늦긴 했어도 오늘 이 장터가 참여하신 농민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국회 직원들에게도 모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는 그런 장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움이 가득해야 할 이 시기에 올해는 물가 상승으로 어느 추석 때보다
국민들께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문과 수혜, 또한 영농자재 가격 인상과 지속되는 쌀값 하락 등으로 올해 우리 농촌은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축을 헤아리셔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3차에 걸친 전례 없는 쌀시장 영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약 3천억 원 규모의 비료가격 보전과 1조 5천억 규모의 농가 사료 구매정책 자금 지원 등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들이 농업 현장에서 우리 농업인들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협도 수확기 쌀 가격 안정을 위한 41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하여 살맛 나는 가격 할인 행사 등 농업인과 국민의 삶의 보탬이 되는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의장님과 국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과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